선생님, 3시 반이라서 담배 하나 피시죠. 담배 어떠세요? 아름다운 얘기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 다 깨셨죠? 아이 그럼요. 왜 이러세요? 담배를 연거푸 두 대를 태우시고 아. 지금. 아 저희 제목 응모가 70여 건 정도. 어우. 네, 꽤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 많네요. 네. 일단 지난주에 뽑아놓은 게 뭐였죠? 통명리. 통명리. 이팔자가 어때서? 이팔자가 됐어. 네. 오, 좋다. 이판사판명리. 이판사판명리. 네네. 트라이앵글명리. 트라이앵글명리. 그리고 허니쌤의 좌파명리. 좌파명리. 어, 달콤해. 네. 그리고 운명지도까지. 어, 운명지도. 이 아브락사스님 올려주신 것 중에 딴지철공소 이것도 괜찮은데. 아, 요것도 올릴까요? 예. 뭐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은 또 어떤 거 좋으세요? 저는 또 술도녀답게 명리 주점이 또 저도요. 아, 괜찮아요. 명리 주점. 이게 목로 주점에 약간 이상한 발음 네, 같기도 하고. 네. 이걸 듣다 보니 선생님이 술 좋아하시는데 드실 수는 없고 와인바도 하시다가 안 좋은 일로 엎어지신 거 보니 선생님 운명에 술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 주점이란 말이 좀 네. 푸근해 보인다. 네. 요즘은 대포집이나 주점 이런 이름들이 없어져서 굉장히 네. 아쉽다라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장명이오는 그냥 저도 선생님께 명리학 독대하고 저의 운명을 개척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네, 다들 사심 가득한 저는 그냥 딱 귀에 쏙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눈에 그리고 네. 홀릭 호스트님의 강헌의 명리 DIY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내 글은 내가 스스로 보자. 우리 그 철학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명리 DIY 괜찮다고 봅니다. 네. 좋은 게 많아서 큰 일입니다. 네. 그러게요. 다 언급하지 못하는 점 또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네. 네. 23번의 아도 명리는? 이게 또 경상도 말로 우리 아도 찍었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네. 너무 지역적 뭐지? 특성이 강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분은 이제 나자 길도자를 써서 아도 나의 길을 밝혀줄 명리 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아,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컨트리한 그런 느낌이 훅훅 오지만 뭐 지금 나머지 분들은 뭔 소리지? 근데 저는 경상도 태생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끼리의 용어예요. 아, 그럼 요건 패스인가요? 예, 패스해야겠죠. 예,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공부님 죄송하고요. 네. 네. 쪼대로 살 이 쪼가 이것도 이제 이것도 경상도 말인가요? 아, 이건 저도 알아요. 꼴리는 대로. 네, 꼴리는 대로 살자. 아, 이거 저 강추합니다. 네. 네. 이분 닉네임도 네 쪼대로 살라. 닉네임도 개발 라브랭이라고. 예. 세신 분이에요. 확 하고 오는데요, 이거. 네 쪼대로 살라. 정신을 확 들었던다 정말. 알겠습니다. 방송에 치즈와도 맞는 거죠, 선생님? 예, 뭐. 끼워 맞추면 되나요? 뭐, 예. 우리가 뭐 그렇게 고급지진 않잖아요, 사실. 예. 네. 예. 그리고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네. 아우, 명리로 닭 잡기는 너무 좀 좀 닭까지도 못 잡아요. 잡고 싶으나? 잡고 싶지만 못 잡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훅 온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떠나가는 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애니그마라는 아마 우리 그 밑강 세대는 이런 락밴드 모를 것 같아. 애니그마. 제 세대의 그 락밴드의 노래 중에서요. 그 가사의 일부입니다. 강헌의 R to you, return to yourself. 뭔가 되게 그럴싸하네. 예, 네 자신으로 돌아가라. 스스로에게 돌아가자. 여기 확 이건 정말 아주 세련된데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거 많은데 멋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파괴의 군졸님께서 강헌의 개팔자. 네, 저도 요거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또 뭔가 이 서민적인 환타지가 확 있는 게. 네. 이 개짤도 또 열릴 개짤을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 발음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뜻은 제목 그대로입니다라고 그 토를 달아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팔자를 확 열어버리자 그냥. 네. 이렇게 팔자
개 팔자. 네. 중간에 이 하이픈 꼭 있어야 되는. 어. 네. 개 팔자. 아니 네.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없는 게. 없는 게. 어, 개 팔자. 그럼 이 정도일까요? 이 정도. 네, 그러면 제가 쭉 지금까지 후보군에 오른 것들 말씀드릴게요. 네. 밤토라빠 하이칼라님의 통명리. 네. 찌개와 국사이님의 니팔자가 어때서? 양 한 마리만 이판사판 명리 트라이앵글 명리 이분은 지금 두 개가 후보에 오르셨어요. 아, 예. 아이고.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올려주고 계신 술리님. 네. 이분 허니쌤의 좌파 명리. 선생님 아, 적극 추천하셨다. 지금 또 금방 또 웃으셨어요. 달콤해지셨어요. 아, 그다음에 아브락사스님이 이제 딴지 철공소 운명지도 이분도 두 개고요. 홀리 고스트님의 강원의 명리 DIY. 개발 라부랭이님의 강원의 니 쪼대로 살라. 꽁기꽁기야님 강원의 명리 주점. 저도 여기 한 표 보태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네. 떠나가는 배님의 강원의 알투유. Return to yourself. 아,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거 약간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면서도 네. 좀 괜찮아요. 네. 파괴의 군졸님의 강원의 개팔자. 네. 아, 이것도 좋은데. 이 정도네요. 여기까지입니다. 12개. 12개 후보. 네. 그럼 일단 게시판에 12개 후보를 네. 그 리스트를 일단 우리 김수기 PD가 올려주시고 네. 네. 클럽 게시판 그, 공지로 네. 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로 댓글로 이 제목이 좋겠다.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댓글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고. 그냥 그걸로 하는 걸로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 1투표겠죠? 네. 두 개 합시다. 두 개 정도. 두 개? 아, 좋아요. 네. 너무 하나는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네. 저는 결정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개까지 네. 올려도 되고 세 개는부터는 무효표 치겠습니다. 네. 물론 한 개만 올려셔도 되고요. 네. 본인이 본인 거에다가 뭐 하는 한 표 정도는 뭐 가능한 거 본인 거 하나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하나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걸리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야 뭐 애교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다음 방송 전까지 그렇죠. 다음 할까요? 방송 전 바로 전까지. 네, 그러면 날짜가 2월 24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 정오까지 마감을 해서 그날 저희가 녹음 때 네, 결정을 취합을 해서 이제 네, 발표해 드리는 걸로. 네. 아 좋습니다. 네.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하는 거예요. 거죠? 이 중에 뭐가 돼도 상관없으신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뭐 다 좋은 거니까. 네, 저는 개팔자랑 계속 어필해. 명리 이렇게 또 이렇게 거의 40을 또 집어넣고 지랄이야.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청 그리고 주진우. 메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일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지금 죽돌림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아 지금 이 험악한 정세 때문에 네, 딴지일보의 편집부 회의가 굉장히 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집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네, 투입이 되는 걸로. 근데 저는 딴지일보는 회의를 하면은 네. 역시 또 막 재기 발랄하고 막 신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무섭네요. 바로 옆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조선일보 같아.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그 멤버들이 다 칙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되게 시커멓잖아요. 저 앉아 있는 광경이 보셨겠지만. 우리 오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걸 알까 봐. 오늘 끝나게 하라고. 네, 그리고 드디어 질문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또 그 질문 좀 많이 올려달라고 네. 게시판에 글도 썼어요. 작가님이 또 손수 클럽에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 위로 폭발적으로 질문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다 언급 못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오늘은 방송에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 전에 좀 안내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저희 책을 읽으셨거나 뭐 인강을 들으셨거나 혹은 또 딴 데서도 이렇게 뭐 명리학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들으시는 분들 있고, 그냥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비디오 방송이 아니다 보니 이제 명식이라 그러죠. 네. 우리 이렇게 그 사주 팔자를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방송을 하나씩 두개씩 듣다 보면 우리가 이 판단의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명식 정도는 자기 이제 이 명식이라면 연월 일시에 따른 이제 여덟 글자를 말하는데요. 네. 이 정도는 사실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천간열자, 네.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그다음에 지지열두자,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네. 그러니까 사실 명리학은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 딱 이 22개의 한자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아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네. 그럼 도대체 생일을 어떻게 이 그 명리학의 언어로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려면 옛날에는 막 뚜껑 만세력 책 갖다 놓고 아주 그냥 그 이걸 이 명식을 뽑는데도 한 뭐 몇십 분 걸렸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역시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또 제가 했던 벙커에서 했던 이 좌파 명리학 강좌에서도 일기반 중에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계셔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앱은 어쩔 수 없이 유료고요. 네. 강헌의 좌파명리학 치면 뭐 안드로이드건 뭐 아이폰이건 전부 다 그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앱이랑 똑같은 PC 버전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일단 이 프로그램을 나는 그 돈 주고 이렇게 앱까지 깔 정도는 필요는 없다는 분들은요. 공짜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네. 어디 들어가면 있다? 방송은 클럽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하나 이제 해두면 자기 것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 거 다 뽑아놓고. 다 뽑아서 볼 수는 있죠. 네. 예, 뭔지는 모르지만. 자, 내 색깔이 알록달록한지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일단 사주 팔자를 색깔로 해놨어요. 네. 일단 각각의 이 천간지 22자가 다 음양과 오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갑이면 양의 목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데 갑자기 또 갑자기 확 또.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 벌써. 저는 이제 양은 좀 글자를 크게 해놨고 음은 글자를 좀 작게 해놨어요. 네. 한자 크기를. 네. 그리고 이 목은 이제 봄의 색깔이니까 녹색. 녹색으로. 네. 화는 여름의 색깔이니까 빨간색. 네. 다음에 금은 가을의 색깔이니까 흰색. 그리고 수는 겨울의 색깔이니까 검은색. 그리고 토는 황토색. 네. 글자 들어 땅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그 천간지지의 한자를 읽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색깔로 이렇게 내 오행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일단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게 조화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령 이 오행이 다 있을 수도 있고 네.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두 개로만 이루어질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 두 가지로 네. 네. 그렇게 이제 색깔만 보더라도 대충 오행의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심풀이 땅콩 삼아서 네.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번 자기의 생년월일치를 가령 1970년 양력 2월 5일 새벽 5시 20분 생이다. 네. 그러면 1970-0205-0520 네. 이렇게 딱 넣고 남자를 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자신의 명식이 뜨고요. 그 명식에 맞는 이제 그 각 10년별로 바뀌는 대운표가 밑으로 쭉 뜨고. 네. 그리고 그 대운, 자기에 해당되는 대운을 아무거나 누르면 그 바로 밑에 그 대운 안에 속해 있는 10년간의 각각 연도의 대운이, 연운이 또 쭉 뜹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색깔로 구분한 게 지금 이 좌파 명리 요 앱이 유일하게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자랑하는 거의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색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분이 뭐 하긴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야, 우리 녹음 다 끝났어. 야, 야 마치 네가 주인공 같아. 어? 아, 오늘 정말 수요일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그러세요. 그러세요. 후라자 선배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오늘 깔깔이 색깔도 바뀌고 파마도 하셨나요? 아, 아, 네, 네. 아 후레자 선배 괜찮다. 후레자. 후레자. 뭐 할까요, 후레자? 왜 술 마실 때 느끼는 놈. 네. 후레자는 먼저 선 선배. 네. 몰라? 뭐 모르는 거 같아요. 늦게 왔으니까 그동안 술 못 마셨잖아요. 아. 오자마자 술을 세 잔을 연속으로 마셔. 마셔야 돼. 어, 저는 후레자식이라고 말한 줄 깜짝 놀랐어요. 아, 뒤늦게 온 자. 아, 후레자. 아, 후레자. 아. 우리는 이제 술은 없으니까. 네. 세 대씩 팰까? 선생님, 제가 그 후레자 3구타. 제가 상생약발이라고 네. 마사지 잘합니다. 선생님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어머니가 체육 선생님, 무용 선생님 출신이라서. 네. 어디에 급소가 있고 어디가 몸이 안 좋은지 좀 나름 알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냥 마사지 안 들어 그 급소를 눌러서 마비시키고 몸을 마비시키고 뭐 이런 거지. 어? 그것도 알긴 알지만 어딘지. 예. 여자한테 그런 거 많이 써먹었지. 우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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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아, 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 좀 살펴볼까요?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이거 뭐 이거 질문만 해도 이렇게 한 주 다 가겠네. 어느 분 거 먼저 시작하실래요, 선생님? 닉네임이 크구명리. 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뭔가 이렇게 그 약간 시비를 글씨는다는 느낌. 아, 네. 그 한번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도화살 다뤄주세요. 궁금하죠. 도화살이 있으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고도 하고 바람기가 많다고도 하고 성욕이 왕성하다고도 하고 불륜도 한다고 합니다. 외모가 별로인데도 이상하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 보고서도 도화살이 끼었다 하고 외모가 출중한데도 인기가 없으면 도화살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도화살이 되는지 도화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 도화살이 있는 경우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도화살에 관한 강원 선생님의 좌파적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도화살과 양대산맥인 역마살도요. 네. 명치하네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 뭐 명리학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런 뭐 사주팔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는 게 있죠. 네. 바로 참 이 첫 번째 질문이 참 굉장히 정통적인 질문입니다. 도화살. 여기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좀 살벌한다는 느낌이 살, 안 좋을 때 그렇죠. 뭐 살이 끼었다. 네. 이럴 때 이거 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명리학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신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운을 이제 기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슨 기인이 다양한 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기운을 꺼려야 되는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인에 해당되는 것이 신, 이 뭔가 끓이는 기운에 해당되는 것이 살. 그래서 이제 합쳐서 신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건 옛날 그 명리학의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너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100년 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종기 만나도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페니실린이 없었으니까. 조선의 왕들도 종기 나서 그냥 죽고. 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이전에 너무 그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삶도 그러한데 그래서 공동체의 삶, 가족의 삶, 부부의 삶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농경 공동체 사회다 보니까 다 사회가 굉장히 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특별하게 다양한 삶의 형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하고 자식이 한 일이 그 자식의 자식이 하고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직업의 수도 너무 단순하고 삶의 패턴도 너무 단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궤도에서 좀 벗어나면 이거는 일탈이 되는 거예요. 평민이
평민스럽게 살아야지. 네. 왜 씨발 니는 뭔데 양반이고 난 평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봉건 신분 사회의 구조의 틀에 맞추고 그때의 어떤 삶의 많은 어떤 물질적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온갖 끓이는 것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요건들은 대부분이 지금은 무력화됐어요. 뭐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 그다음에 왕조에서 공화정으로 이행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이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무력화됐죠. 그래서 가령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살을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네. 도화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도화. 옛날에는 역마살이라고 했는데 그냥 역마. 역마. 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도화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숭아 꽃이라는 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말 아주 요즘식으로 하면 섹시한 걸 말합니다. 좋은 거네요. 네. 아,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 하주에 도화 있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그러니까 니깡이 작가님 도화 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제 좌파명리학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 파랗고 하얗고 까맣고 빨갛고 이런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신살이라는 그 단추가 있어요. 네. 이걸 딱 누르면 이거에 해당되는 도화니 기문이니 천덕이니 뭐 영만이 월덕이니 이런 것도 쭉 뜹니다. 이게 네. 다 이제 신살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신인지 살인지는? 그러니까 이제 신인지 살인지는 그렇게 지금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도화란 거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기운이단 말이죠. 아주 예쁘게 아주 맑게 피어난 복숭아꽃을 보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 사람에 대입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라면 옛날 유교적 사회에서는 딴 남자한테는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마치 지금 이슬람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예쁨을 받아야 되는데 온 동네 남자들한테 전부 다 예쁨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특히 정조가 중요했던 사회에서. 예, 정조가 중요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예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팔자가 팔자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 마을 지주도 노리고, 윗마을 지주도 노리고, 아랫마을 지주도 노리고, 뭐. 지나가는 또 갑돌이도 노리고 이렇게 되면 부럽지. 사실 지금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얘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선 시대 뭐 사대부에 뭐 부인될 사람 사주를 보는데 도화살이 있으면 그때는 안 좋게 쳤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화살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노류 장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 노류 장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생이라든가 뭐 몸을 파는 직업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한테 예. 사랑을 받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안 망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들게 그런 공포를 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살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닉네임 그 명리님께서 도화살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바람기가 많다, 성욕이 왕성하다, 불륜도 뭐 불사한다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도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아 바람기랑 성욕, 예, 그리고 외모 상관없습니다. 도화가 예쁘지 않습니다. 도화는 죄송합니다. 예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화는 그냥 그야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도 주목을 받는 힘이 꼭 뭐 얼굴이 예뻐서 남자가 얼굴이 잘생겨서 또 물론 주목을 하죠. 우리 지나가도 주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꼭 그것만으로 주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일처리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칩시다.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옆에서 일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서지 않고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무슨 일 틀릴 때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그게 도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외모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어떤 특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사회에서의 도화는 어떤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어울린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연예인이겠죠. 네. 근데 연예인만이 인기를 직업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님. 네, 웹툰 작가. 인기 없으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어. 그럼 죽는 거잖아. 네. 학원 강사. 이런 네네네.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수강생들의 인기에 따라서 자신의 수입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단순히 그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현대사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타인으로부터 있던 주목받는 요소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화는 어찌 보면 필수다. 얻는 도화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도화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했으니까 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이 도화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달라지는 네,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러분도 이제 뭐 PC 버전은 공짜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예, 자기 걸 넣어서 밑에 도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강 작가님이랑 강원 선생님은 월주에 도화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시지에도 도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시주에도 도화가 있고 또 저는 일주에 도화가 있네요. 네. 우리 극우명리님께서 도화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주셨는데 도화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지지가 12개 있잖아요. 지지가 12개가 자축인묘, 진서미, 신주수레가 있는데 요 12개는 4개씩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인신사해 그룹. 네. 지금 지지란 게 고 지금 사주팔자 보면은 밑에 깔리는 거 말씀하신 거죠? 밑에 깔리는 거. 여덟 칸 중에 밑에 깔리는 글자. 인신사해 그룹이 있습니다. 인신사해는요 기본적으로 역마가 되는 힘이에요. 그리고 진술충미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계라는 또 옛날에 또 화계살이라고 했는데 이른바 살의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이건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고독살, 명예살이라고 할 만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진수충미 그룹이 있고, 그리고 자오묘육 클럽이 있습니다. 이 자오묘유가 이제 일단 그 도화가 될 수 있는 자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네 개의 지지 중에 자오묘유가 없으면 도화가 없어. 없네요. 그러네. 혼자 진영 없으세요. 그러면 앱을 지금 넣어서 밑에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게 도화가 되는 힘인 거군요. 네. 근데 또 자오묘유가 무조건 도화가 되는 거냐. 일단 도화가 될 자격은 갖추었는데 조건이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되게 따진다. 네. 만약에 잘하면요. 나머지 지지의 해묘미 중에 한 글자를 있어야만이 이 자가 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묘유가 있어도 그게 도화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있는 거죠. 자질이 있지만 그게 바로 원국에서 바로 도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자가 있는데 해묘미는 없다. 그래서 자는 도화가 안 되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운에서 해묘미에 해당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 대운 기간 중에서 바깥의 기운이 들어와서 요때 갑자기 없던 도화가 발동할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네요. 근데 자음묘유가 없다며. 베이직이 없네요. 베이직이 없네요. 뭔가 평생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농담이고요. 그 들어오는 대운 중에 자오묘유 대운이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자오 대운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원곡 중에 해묘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자가 이제 도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컴퓨터로 넣어보고 넣어보면 다 나와요. 네. 계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리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이 자오묘유 그룹이 뜻하는 게 있어요. 이 자오묘유 그룹하고 인신사회 그룹하고 진술충미 그룹하고 뭐가 다르냐? 이 자오묘유는요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 가장 강렬할 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한겨울 그렇지 한여름 한봄 아. 이런 말 했나 네. 뭐 한가을 뭐 네. 가장 핫한 때 그 계절의 기운이 가장 그럴 때 이것을 네. 이제 지지 중에서 왕지라고 합니다. 가장 아. 왕성할 때 역시 남의 이목을 끌려면 네. 왕성해야 되거든요. 인신사의 그룹은 뭐냐면 그 계절이 시작하는 달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이제 새롭게 쫙 탄생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신선하겠죠. 모든 게 호기심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대로. 역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마의 기운입니다. 진술충미 그룹은 뭐냐면 그 계절의 끝이에요. 이제 그 계절을 마감하고 다음 계절로 넘어. 이것을 이제 고독하고 네 고지라고 창고 고자를 써서 고지라고 합니다. 지지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말 갈무리하는 자 이제 내 시간은 끝났다. 여기서 창고에 다시 넣어놓고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좀 고독합니다. 하지만 성과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리 먹고 노는 거 다 좋아합니다. 먹고 노는 건 즐겁지만 사랑하는 거 즐겁죠. 그렇지만 뭔가 그때는 남지는 않아요. 다 돈을 쓰는 거죠. 뭔가 혼자서 이렇게 책을 쓰거나 뭐 뚝딱거리고 뭘 만들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뭔가 얘 어떤 삶의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충미 그룹은 이제 화계 고독하지만 뭔가 큰 명예를 얻는 산인 거예요. 다 빛과 그림자가 있네요. 살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왕성한 그 계절의 기운이 몰린 그 네 개 자오 묘유 이 네 개의 기운이 이제 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도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우주의 운행 중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이것이 이제 도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화는 연월 일시 중에서 좀 약간 차등이 있어요. 계급이 네, 있는 겁니까? 계급이 있어. 예. 도화는 역시 이제 월주에 든 도화를 가장 강하게 봅니다. 아 선생님이 저랑 월주에 있네요. 예. 월에 든 도화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든 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 든 도화. 그리고 연에 든 도화는 뭐 있기는 있지만 뭐 그냥 약간 살짝 묻었다 가는 정도. 아.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다. 보는데 슬프네요. 그래서 월주의 도화는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성적인 매력보다는 제식으로 말하면 일도화다 이거는. 일도화.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일을 잘해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성과 일을 통해서. 이 매력을 얻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예쁘지 않다는 뜻이죠. 이렇게 물어오는 거거든요. 섹슈얼하지 않다는 근데요, 사실은 막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면 섹시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럼 이런 겁니까? 일을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양의 일을 했는데, 월주에 도화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주목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져도 했는데도 훨씬 더 높은 평가 인사고가에서 훨씬 더 이쁨을 받는 거죠. 훨씬 더 날로 먹는 근데 이건 지식이나 질투의 대상은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래 제가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훨씬 그런 신뢰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월주에 도화가 있는 분은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아웃풋을 통해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죽돌처럼 일주에 도화가 있으면 일주는 기본적으로 부부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왜냐면 결혼한지 10년 됐는데도 우리가 손잡고 다니는 애들 내가 볼 때 토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막 꼭 이렇게 늘 모든 모임에 도시락 지참하는 분들 계시죠. 도시락이요? 부부 동반하는 도시락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럼 이제 저는
야, 10년 지나, 결혼한 지 10년 지났어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건 불륜이야. 우와.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가족끼리 왜 같이 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부부의 금슬이 예. 굉장히 좋다. 좋은 거네. 부부의 금슬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늘 둘이가 너무 서로 예쁜 거예요. 그냥 뭐지 눈에 공각지가 씌인 거야. 예. 벗겨지지 않고. 이게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부부끼리 서로 예쁜 게 좀 정신적으로 내가 볼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을 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막 서로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들 부부들은 굉장히 이제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환경을 못 가질 경우가 좀 문제가 돼요. 하긴 환경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상대방은 없고 한 명만 있을 때는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가. 왜 사랑 혼자 좀 짝사랑이. 예. 그래서 이게 이것도 참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게 참. 좋다 말하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궁이 도화가 들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이성이 남편이나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굉장히 성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아, 쟤는 너무 방탕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은 다 매 순간 사랑하고 순간 다 사랑을 한 거야. 충실한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지 도화는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지의 도화는 자식궁의 도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좀 약간 성적으로 섹슈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주가 예, 약간 좀 우리 극우명리님의 그 말대로 하면 약간 바람기도 있고 성욕도 뭐 왕성하고 예. 불륜도 불사하고 약간 이런 기운. 이런 기운이 이제 그 시주의 들은데 만약에 이 시주에서 특히 이제 도화만 하나 달랑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될 10, 그 바로 위에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12운성에 목욕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 목욕이라는 기운과 도화가 같이 가게 되면 시주에서 그런 것이 더욱더 왕성하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뭐. 그러니까 왜 한 번 자고 난 뒤에는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있습니까? 있군요. 아직 근하게 될 때까지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야. 아, 저희 방송 이거 나가고 나면 그 시주에 도화랑 목욕이랑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막 자기가 그렇다며 막 인증 올려주시죠. 인증을 해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주실 분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분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네가 해. 음란 방송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 좋겠다. 네. 넘어가시고요. 지금 연주 얘기 안 해주셨어요. 네. 연주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막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그렇다 연주에 하나만 딸랑 있다고 해서는 그렇게 큰 옛날 책에 보면은 연주도화는 본인보다는 부친이 풍류남아였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책도 있는데요. 그건 뭐 낯설다는 얘기 같고, 우리 연주도화는 이제 나머지 월, 일, 시주에 도화가 들었고 연주에 도화가 들면 바로 그 월일시주의 도화의 기능을 훨씬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연주에만 도화가 있는 경우는 썩 그렇게 뭔가 이 도화의 기능이 이렇게 잘 발휘되어 있기에는 좀 그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목 씨 명리 보시면서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년월일시에 전부 다 도화가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장동건의 사주가 그렇습니다. 예, 일도 잘 되고. 사주가 예, 년월일시 네 개 전부 도화가 들어있죠. 그런 경우는 좀 판타스틱합니다. 그렇구나. 영마에 대해서도 살짝 네. 예. 영마 옛날에는 이제 이 영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요즘은 영마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 영마살이었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농경 정착 사회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반경 50리 바깥을 못 나가 보고 살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은 죽음이 뭐냐면
객지에 나가서 객사하는 거. 이른바 노중 객사하는 것이 옛날에는 가장 안 좋은 인생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재앙이죠 이게.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예. 아, 오히려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근데 이전에는 왜 이 돌아다니는 것이 꺼렸냐? 아무래도 자신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만큼 부상이나 질병 혹은 뭐 산적대로부터의 습격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사람들의 배척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지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만이 그런 이제 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을 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원한 권장사항이죠. 유학, 뭐 세계 뭐 외교, 뭐 세계 주재원 하다못해 이런 거요. 우리 제 때만 하죠. 지금도 비슷한데요. 지금 공부 잘하는 이과 남자애들이 약대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약대 가면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약대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월급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공대를 가는 것을 훨씬 더 선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만히 평생을 약방에 약국의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삶이 너무 따분해 보이기 때문에 어린 눈으로 보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요즘은 이제 영화가 권장되는 사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마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근데 영마는 도화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영마 언젠가지 영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이 영마는 한번 영마 특집을 한번 할 정도로 이건 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입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영마이므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영마를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맛만 드리면요. 영마는 물론 이제 아무래도 뭔가 신체의 질병, 사고 이런 것을 암시하는 영마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신영마와 인영마가 그러한데 인신사회 중에서 또 종류가 막 나뉘는군요. 네.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다 있어요. 일단 영마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기운이 너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신영마와 인영마가 이 두 개가 충의 관계 있거든요. 충돌하는 관계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의 목숨을 건 교통사고를 뭐 워낙 뭐 한 번의 교통사고는 워낙 이제 그 알려진 사고이지만요. 그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거의 생사를 건 사고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덤프트럭에 깔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 차는 타지 않는 걸로. 그러게요. 아무도 타지 마. 그런 기운이 있다. 저건 확실히 살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 이동 중에 어떤 그런 사고를 당할 기운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해외 무역 이런 비즈니스에 뛰어난 영마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영마도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예,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임지를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전 나라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임관마라고 합니다. 다음에 학문의 영마도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스승을 찾아서 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록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굉장히 이 그 영마는 경우의 수와 다양성이 많다. 라는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앱을 넣어보고 영마가 딱 있으면은 이 보시는 분들이 이 영마를 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영마에도 그러면 다 공무원 영마, 무슨 영마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격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영마 지금 특집에. 다뤄도 특집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영마는 굉장히 정말 길흉 모드를 아우르는 그리고
어떤 우리 삶의 많은 양상들을 담고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해가 될 네. 단계쯤 돼서 다시 한번 특집으로 한번 네. 다뤄보는 걸. 이거는 특집으로 나중에 강원 선생님이랑 우리 낯선 PD도 보니까 역마가 세 개나 있어서 네. 올모트를 오, 삼아서 네. 하면 와. 재밌을 것 같아요. 역마 종합 도안은 없지만 피곤합니다.